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시군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합니다. 정읍 씨는 골목 상권 회생을 위해 지역 상품권 할인율을 6%에서 8%로 늘리고 매주 수요일 공무원 전통시장 장보기와 구내식당 휴무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순창군도 상품권 할인율을 7%에서 10%로 높이고 환전 수수료도 없애기로 했으며 고창군은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을 3월 한 달 동안 30%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.